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활용입니다. 근데 정보 활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계속 대화 중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되는 건지, 그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십니다와 일베씨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몰토크란 책을 예전에 집필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강의도 하고, 물론 다른 강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스몰토크를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그게 실생활에 자신에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수업인데, 실습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즐겁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세요. 이게 실생활에서 정말로 된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하자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정보를 얻는다예요. 이 내가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몇 가지를 얹으면서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은 어제 뭐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는 주말 동안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괜히 뜬금없이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왔네. 아, 그 효도했네. 주말 동안에 뭐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 붙여서 얘기를 하면 상대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주말에 뭐 했어? 이것만 이 말이랑 지금 제가 주말에 보일러 고장나서 아우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가 얹어져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주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주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약간 내성적이어서 그런 말을 길게 못하더라도 마음에 약간의 빚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그렇게 정보를 주는 질문들이 들어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자꾸 자기도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성적인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수록 실은 정보를, 자기 정보를 더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계속 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효과는, 물론 앞에 거 이어질 수 있겠지만, 내 정보가 대화의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물고 늘어지세요.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뭐, 안 물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센스 있는 사람은 보통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안 문다고 해서 그냥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확실히 효과도 있고, 자기 정보를 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이 상대 입을 열고, 그리고 대화가 길게 되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도 정보를 주고 상대 정보가 주면서 그 정보를 조합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말은 점점점 길어지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의 정보를 얹으면서 말을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처음에 이거를 생각을 하고는 할수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팁은 하다 보면 쉬워질 거라는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자기 정보를 얹어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게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 정보를 얹어서 말을 할때 말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약간 경제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그래야 좀더 세련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쉬워지는 게 처음에 자기 정보를 오픈하는 거를 그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뭔가를 줄 거를 머릿속에 안 떠오르질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다 보면 여기서 썼던 거 저기서 쓰게 되고 저기서 들었던 거 여기서 쓰게 되고 그래요. 하면 할수록 이게 했던 게 자꾸 소재가 되고 자원이 돼서 점점점 나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대화가 만약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돈을 번 거를 갖고 여기서 쓰면 그게 또 돈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불어오르는 거죠. 이건 복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일단 하다 보면 잘될 거라는 거. 자기 정보를 주는 거. 그리고 정보를 얻고 꼭 기억하는 것도 잘 되는 거. 처음엔 뭐가 어렵냐면 내 정보를 얹어야 되는 거. 상대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참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보를 얹어서 하는 거는 첫 문장 정도는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가면 대화가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돼요. 상대 말을 기억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억해요?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 것들이 딱딱 머릿속에 남아요. 정말로 됩니다. 이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너무 당연한 팁을 드렸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의 초반부는 내가 정보를 주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상대한테 무언가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대화에서 내가 정보를 주는 거, 그리고 그 상대 정보를 기억하는 거, 이 모든 게다 실은 상대의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몇 마디 안 얹어도 정보를 막 쏟아낸다. 그럴 때는 내 정보를 굳이 안 줘도 돼요. 물론 뭐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근데 안 줘도 돼요. 이미 상대가 정보를 주고 있는데 뭐하러 그내 정보를 더 줘요. 그냥 잘 듣고 그 상대 정보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면 되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정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가 오고 가고 오픈되어 있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대화를 길게 이어간다가 아니에요. 대화는 정보가 충분히 쌓이면 대화를 이어가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상대의 정보를 어떻게 더 많이 수집하는가예요. 그리고 그 수집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수집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쌓일 거예요. 쌓는 훈련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문장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단어들을 이제 그룹핑 시켜서 기억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상대의 단어가 그룹핑이 돼서 중요한 것들이 딱딱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정보는 당연히 내가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저장하는 건 훈련이 당연히 되고, 정보가 저장이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는 데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좀 쉽게 친해진다는 인상. 저 사람은 왠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이 사람이랑 대화는 편해. 이런 느낌을 주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실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안 얻었어도 똑같을 테니까. 그거는 뭐 논외로 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상대가 정보를 안줄때 주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만약 정 힘들면 초반에 정보를 얻는 그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둔 상태에서, 몇번 만들어 두면 좀 쓰기가 편하겠죠? 그 상태에서 상대의 말문을 여는 데 쓰고, 상대의 말문이 열렸을 땐그 단어를 기억하는데, 정보를 기억하는데 조금 더 힘을 쏟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만약 힘들다면, 대화의 초반부는 내 정보를 주는 데 힘을 쓰고, 대화의 중후반부에서는 상대의 정보를 기억하는 데더 힘을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과도기일 때. 정보를 수집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잘될 거고,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수많은 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되겠죠. 대화를 잘하는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몇 년을 해왔겠어요. 10년만 했겠어요. 20년, 30년을 해온 건데.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아무래도 이런 힘들고 훈련하고 그런 시간을 거치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드렸던 이 스몰토크의 공식에 추가적인 팁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어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혼자서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누군가를 만나서 훈련을 하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어요. 만약에 힘드시다면 LBC의 다양한 정규 강좌와 함께 해주시면 저는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BC 임철웅이었습니다.